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여러분? 예, 기억나요? 예, 저번 시간에 불고기 만드는 방법 공부했어요. 그리고, 예, 김치볶음밥 만드는 것도 잠깐 공부했는데, 기억나요? 예, 자, 불고기는 어디, 예, 불고기가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맞아요? 예, 양념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연습에 달려 있어요. 또 이런 딱, 예, 연습에 달려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예, 못하는 것은 노력에 달려 있어요. 예, 꼬강. 예, 노력에 달려 있어요. 예. 공부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어떤 거 공부할 거냐면, 자,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공부할 거예요. 자, 15가입니다.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부동산은, 예, 부동산은, 뭐냐면, 예, 부동산은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예, 부동산에서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서, 정보, 예, 띵뜨가, 소식이나 뉴스를 가르쳐 줘요. 예, 정보를 알려줘요. 그래서 한국에는 부동산 많아요. 예, 베트남에도 있습니까? 예,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요. 아니면 부동산에, 예, 방문해요. 찾아가요. 그래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부동산에다 물어봐서 집을 구하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대화를 먼저 들어보세요. 자, 대화를 들어보세요. 지연 씨, 방을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해요? 집을 옮기려고요? 기숙사가 편하고 좋지 않아요? 기숙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부동산요. 부동산은 이사할 집을 소개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사하는 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들었어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연 씨, 방을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해요? 집을 옮기려고요? 기숙사가 편하고 좋지 않아요? 기숙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부동산요. 부동산은 이사할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사하는 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들었어요? 네, 보세요. 자,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보세요. 자, 지연 씨, 방을 구하려면 방을 구하다, 예, 방을 찾다, 방을 구하다 비슷해요. 그래서 방을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해요? 어디에다가, 뭐뭐에다가, 예, 에다가 배웠는데 기억나요? 예, 선생님이 연필을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선생님이 연필을 책상에다가 두었어요. 예, 책상에다가 두었어요. 예, 뭐뭐에다가 두다, 뭐뭐에다가 물어보다, 뭐뭐에게 물어보다, 예, 쓸수 있어요. 비주 예를 들면, 방을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해요? 대신에, 방을 구하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해요 하고 똑같아요. 어디에다가 어디에 똑같아요. 방을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해요. 물어보다 뭐예요? 예, 파일 호이. 예,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해요. 집을 옮기려고요. 집을 옮기다, 이사하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이사하다. 이사하려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이사하다, 예, 이사하다 뭐예요? 쥐엔냐, 예. 집을 옮기려고요? 옮기달라, 쥐엔. 예, 뜻이죠. 그래서 집을 옮기려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집을 옮기려고요. 예, 집을 옮기려고요. 예, 뭐뭐 하려고요. 예, 그런 뜻이에요. 집을 옮기려고요. 기숙사가 편하고 좋지 않아요. 기숙사, 예, 기숙사, 예, 기숙사가 편하다, 띵, 예, 편하고 좋지 않아요? 하고 질문해요. 그래서 기숙사가 편하고 좋지 않아요? 기숙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좋다, 라 떡갓돈? 예, 다 좋다. 근데 기숙사라고 해서, 뭐뭐라고 해서, 예, 기숙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떡갓돈, 콩팔레 떡갓돈?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비주, 예를 들어서, 예, 사과라고 해서, 사과, 라따, 예, 사과라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예,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뭐뭐라고 해서 합조 배웠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해서 항상 더운 건 아니에요. 베트남이라고 해서 다 더운 건 아니에요. 베트남은, 예, 겨울에 베트남의 하노이는 춥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해서 다 더운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자, 비주 그렇게요. 그러면 기숙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짱라 느테, 엠이 느테. 자, 그런 것 같아요.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생활비 뭐예요? 예, 피, 예, 생활, 예, 생활비는 적게 들다, 돈이 들다 씁니다. 자, 돈이 들다, 돈이 들다. 예, 어디 어디에 돈이 들다, 예, 돈이 들다, 여행 경비가 들다, 예, 돈이 들다, 여행 가는데 돈이 들다 씁니다. 돈이 들다, 여행 가는 데는 돈이, 예,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들어요, 돈이 들다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기숙, 예, 기숙 생활비는, 기숙사의 생활비는 적게 들다. 적게 돈이 들다, 적다 할라, 응, 이토, 예, 적게 드는데 불편한 게, 버띠, 불편한 게 많아요. 자, 따라하세요.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예,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예, 또 크게 따라하세요.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예, 그럼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자, 그럼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자, 부동산에다는 대신에 부동산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네. 다시 해보세요. 자, 부동산. 예, 부동산. 태우고 따라하세요. 부동산. 부동산에다가 물어보세요. 예, 따라하세요.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또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어디에다, 부동산은 장소예요. 그죠? 너희. 예, 그래서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콩비친사? 예, 콩예드.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호일라 다시 질문해요.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예, 엔콤비엔치사 어더와. 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자, 부동산요. 부동산요. 자, 앞에서 예, 짤러이소 대답했어요. 근데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예, 몰랐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하니까 부동산요.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은 이사할 집을 소개해주는 곳이에요. 소개해주는 곳이에요. 이사할 집, 쥐냐. 이사할 집을 소개하다. JTO. 예, 소개해주는 곳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부동산은 이사할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부동산은 이사할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사하는 데에는, 이사하는 데에는, 뭐뭐 하는 데에는 배웠습니다. 그죠? 예. 한국말을 공부하는 데에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말을 공부하는 데에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예. 불고기를 만드는 데는 양념이 제일 중요해요. 불고기를 만드는 데는 양념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사하는 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돈을 말해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비슷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돈이 들다. 예. 뭐 바우니 땐 얼마나 들까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대고 따라하세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사하는 데에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아, 예, 글쎄요. 사이즈 잘못됐네요. 자, 글쎄요. 이렇게 씁니다. 자, 타이틀 바꾸세요. 자, 글쎄요. 예, 글쎄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짐은 뭐예요? 항리. 짐은, 가방이나 뭐 이렇게. 짐이 많지 않아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뭐뭐 하니까. 10만원 정도면, 뭐뭐 정도면, 예, 쾅이 뜻입니다. 예,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충분하다. 예, 충분할 거예요. 두 띠엔. 예, 바우니 띠엔. 못 잡는 원. 자,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태엽고 따라 하세요. 글쎄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짐이 많지 않으니까,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예.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니까, 몸밍, 속 몸밍, 혼자 사니까, 항리, 일라, 이토, 네, 뭐, 권 쌍네, 권 아오네, 예, 옷이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바뚜이, 뭐, 짐이, 예, 새 가방이에요. 그러면 방딱시, 택시로 쥔,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예,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 만약에 가족이, 전체 가족이 쥐냐, 예, 집을 옮기면 10만원 정도면 안 돼요. 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속몸이 혼자 살면 10만원 정도면 두 띠에 충분해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해했어요? 예. 자, 우리 대화를, 선생님과 하는 대화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지연 씨, 방을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해요? 집을 옮기려고요? 기숙사가 편하고 좋지 않아요? 기숙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 부동산에다 물어보세요. 어디에다 물어보라고요? 부동산요. 부동산은 이사할 집을 소개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사하는 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네, 들었어요? 네,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지금 마이클은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까? 자, 이 마이클은 예,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해요? 띵지, 무엇을 구하려고 해요? 예, 선생님, 지금 마이클은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까? 마이클 씨가 살 방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마이클 씨가 살 방을 구하려고 합니다. 예, 마이클 씨는 지금 방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사하려고 해요. 예, 이사하려고 해요. 그죠? 자,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마이클은 왜 이사하려고 합니까? 예, 왜 이사하려고 합니까? 네, 선생님, 마이클 씨는 왜 이사하려고 합니까? 기숙사가 불편한 게 많아서요. 기숙사가 불편한 게 많아요. But then you, 많아요. 지금 마이클 씨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좋은 점이 있어요?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게 아마 좋은 점이죠.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그렇지만, 예. 같이 쓰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기숙사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예, 이해가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자, 그럼 부동산은
부동산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이사할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어디 무엇이라고요? 이사할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이사할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예, 이사할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선생님도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다 물어봐요. 예, 부동산에다 물어봐요. 그래서 집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뒤웃긴 조건을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은 뭐 방이 두 개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은 돈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방을 구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그럼 마이클 씨가 이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사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요? 선생님, 이사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까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예, 짐이 많지 않으니까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러면 집을 구할 때 어디에다 물어본다고요? 부동산요. 부동산에다 물어봐요. 뭐뭐에다가 물어봐요. 공부했어요. 그죠? 부동산에다 물어봐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 오면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에다 물어봐요. 부동산에다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뭐뭐에다가, 예, 부동산에다가, 근데 부동산에 물어봐요. 부동산에다 물어봐요. 부동산에다가 물어봐요. 자, 이 조사는, 예,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다 쓸 수 있어요. 예,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자잉뜻, 예, 명사가 옵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에다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가방을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커피에다 설탕을 넣지 마세요. 전화번호를 어디에다가 물어보았어요? 114에다가 물어봤어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에다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자, 내일 오후에, 내일 오후, 예, 12시 이후죠? 그러면 12시 이전은 오전입니다. 오전. 그래서 내일 오후에 사무실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가방을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예, 차에서 수억 내렸어요. 근데 가방은 어디에 있어요? 차 안에 있어요. 오또와. 예, 그래서 가방을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뭐뭐에다가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수왕조 내렸어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가방을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예, 가방을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예, 그다음 보세요. 커피에다 설탕을 넣지 마세요. 무엇 무엇을 넣다 쪼바 배웠습니다. 그래서 커피에다 설탕을 넣지 마세요. 예, 커피에다 설탕을 등쪼바 넣지 마세요. 자, 따라하세요. 커피에다 설탕을 넣지 마세요. 예, 커피에다 설탕을 넣지 마세요. 예, 그다음 보세요. 전화번호를 어디에다가 물어보았어요? 예, 전화번호를 어디에다가 물어보았어요? 짤러이. 자, 114. 따라하세요. 114에다가 물어봤어요. 자, 태웠고,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114에다가 물어봤어요. 예, 114. 자, 114에다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에는 모콩, 땅콩, 예, 1080에다가 물어봐요. 그죠? 맞아요? 선생님이 콩비에 소디엔트와이.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 모콩, 땅콩, 1080에다가 물어봐요. 예. 근데 한국은 114에다가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예, 따라하세요. 전화번호를 어디에다가 물어보았어요? 예, 114에다가 물어봤어요. 예,
114에다가 물어봤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뭐뭐라고 해서 누구나 뭐뭐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베트남이라고 해서 어디나 더운 것은 아니다. 배웠습니다. 그죠? 베트남이라고 해서 어디나 누엉나오 꿈라 농마 콩팔라 누엉나오 누엉나 예 콩팔라 너이나 꿈라 농 어디나 더운 것은 아니다. 베트남이라고 해서 어디나 더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해서 예 언제나 더운 것은 아니다. 언제나 더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노이는 겨울에 춥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노이는 겨울에 춥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예문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시장이라고 해서 다 싼 건 아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누구나 돈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이라고 해서 겨울에 어디나 더운 건 아니에요.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샀어요. 자, 보세요. 시장이라고 해서 다 싼 건 아니다. 예, 시장은 백화점보다 물건이 싸요. 맞아요? 예, 시장은 백화점보다 물건이 싸요. 그래서 보통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자주 가요. 예, 선생님은 옷을 살 때 동대문 시장에 자주 가요. 예, 동대문 시장에는 옷이 백화점보다 싸요. 백화점보다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지만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싼 것은 아니에요. 다 싼 것은 아니에요. 예, 뭐 어떤 물건은 비싸요.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땀렌즈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자,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 건 아니에요.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 건 아니에요. 한국은 예, 3한 4온이 있어요. 3한 4온.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3일은 추워요. 4일은 따뜻해요. 겨울이 항상 추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2004년, 올해 2005년이죠, 이제. 2005년 1월인데 예, 2005년 1월은 추워요. 예, 추워요. 많이 추워요. 겨울에 추워요. 예. 그렇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부자라고 해서 예, 부자라고 해서 꼬니우띠엔, 돈이 많은 사람의 꼬니우띠엔, 라 고일라, 부자입니다. 자, 부자라고 해서 누구나 돈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예, 부자라고 해서 누구나 돈을 잘 쓰는 것은 아니에요. 예, 또 이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고 해서 겨울에 어디나 더운 건 아니에요. 하노이는 추우니까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네, 딸싸오쌍 베트남. 왜 베트남에 왔어요? 퐁까이.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예, 네, 그리고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샀어요. 샀어요. 예, 딸싸오 무엇까이날. 왜 이것을 샀어요? 예, 네, 왜 이것을 샀어요?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샀어요. 예, 네, 따라하세요.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샀어요. 따라하세요.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샀어요. 왜 샀어요?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샀어요. 예. 왜 한국에 왔어요? 한국이 돈을 벌기에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한국이 돈을 벌기에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예, 좋은 것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해서 한국에 왔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뭐뭐, 동, 예, 띵뜨 할라, 동뜨. 자, 형용사와 동사에다가, 뭐뭐냐고요?
뭐뭐 명사는 뭐뭐이라고요? 예, whole night 다시 질문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 komungedo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komheudo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whole night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이에요. 많이 하면은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팅투앙 예, 가끔 쓰중 사용하는 것이 또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응열라지 의미가 무엇인지는 파일빗 알아야 하니까 공부해요. 자, 선생님 예문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예문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험이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네,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어제 관악산에 갔어요. 어디에 갔다고요? 관악산에 갔다고요. 지금 백화점에 가요. 어디에 간다고요? 백화점에 간다고요. 영숙 씨를 만날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영숙 씨를 만날 거라고요. 누구를 만날 거라고요? 영숙 씨를 만날 거라고요. 예, 보세요. 자, 시험이 어려웠어요. 시험이 예,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예, 호일라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거는 쌍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해요. 네,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근데 이거 노인 이유 많이 하면은 짜증나요. 예,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게 좋아요. 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더더 머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알겠죠? 이게 그다음 보세요. 어제 관악산에 갔어요. 누이 땐 누이 이름이에요. 관악산에 갔어요. 어디에 갔다고요? 관악산에 갔다고요.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백화점에 가요. 어디에 간다고요? 백화점에 간다고요. 예, 자,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씁니다. 확인할 때, 쌍년 확인할 때. 영숙 씨를 만날 거예요. 누구를 만날 거라고요? 영숙 씨를 만날 거라고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뭇이 들다. 들다란 얘기는 여기에서는 돈이 들다. 이때 씁니다. 돈이 들다. 또는 돈은 비용이 들다 하고 똑같아요. 비용이 들다. 돈이 들다. 비용이 들다. 여행 가는 데는 돈이 들어요. 예, 비용이 들어요. 그죠?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영호 씨는 한 학기에 학비가 얼마나 들어요?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죽겠어요.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 자, 들었어요. 네, 보세요. 영호 씨는 한 학기에, 뭐, 학기, 학기입니다. 학기. 뭐, 한 학기에 학비, 네, 학비가 얼마나 들어요? 학비, 라방이 띵, 얼마나 들어요? 영호 씨는 한 학기에 학비가 얼마나 들어요? 자, 태웠고 따라해 보세요. 영호 씨는 한 학기에 영호 라떼는 너의 꼰짤 한국? 알겠습니까? 자, 한국 사람 남자 이름이에요. 자, 영호 씨는 한 학기에 태웠고 따라하세요. 한 학기에 학비가 얼마나 들어요? 학비가 얼마나 들어요? 예. 한국은 요즘 대학교에서 예, 대학교는 한 학기에 학비가 300만 원? 300만 원쯤 들어요. 예. 300만 원쯤 들어요. 근데 꼭자 국립대학 꽝리바.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은 200만 원쯤 들어요. 200만 원쯤 들어요. 그렇지만 예. 지행아 사립대학은 국립대학 아닌 사립대학은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요. 예, 300만 원보다 더 들어요. 학비가 비싸요. 한국은 학비가 비싸요. 그죠? 예, 학비가 비싸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장학금을 학봉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 보세요.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죽겠어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콜, 바빠, 힘들어요. 이런 뜻이에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아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예. 한국말이 어려워 죽겠어요. 예. 한국말이 어려워 죽겠어요. 설렁커. 예. 너무 어려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생활비가, 비싱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예. 여러분 어때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결혼할 때, 키 깨도나.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 돈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응일라 종료. 똑같아요. 자, 따라 하세요.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 태우고 따라 하세요. 자,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 예,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 하니까, 아마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돈이 많이 들어요. 베트남은 남자가 보통 결혼할 때 준비해요. 집도 사고, 가구도 사고, 떡갈 준비. 예, 모든 걸 남자가 보통 준비해요. 요즘에는, 예, 당타이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같이 준비해요. 맞아요? 예, 근데 한국은 뜨나이스요.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준비해요. 그래서 보통 남자가 무엇이냐? 집을 사요. 그리고 여자가 가구를 사요. 냉장고, 뚜라인, 냉장고, 텔레비전, 뭐, 예, 그리고 뭐, 가구, 침대, 뭐 이런 거 많이 많이 사요. 그래서, 예, 돈이 많이 들어요.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 예,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단어와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뭐뭐 하는 데는 뭐뭐가 들다. 자, 이거는, 뭐뭐가 들다. 돈이 들다도 되지만, 예, 뭐뭐가 들다는, 예, 뭐, 양념이 많이 들다. 뭐뭐가 들다. 필요하다. 이런 뜻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김치 담그는데 양념이 많이 들어요. 동남아로 일주일 여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이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김치 담그는데 양념이 많이 들어요. 동남아로 일주일 여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이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김치 담그는데 양념이 많이 들어요. 예, 김치 담그는데 양념이 많이 들어요. 자, 김치를 담그다 씁니다. 김치를 만들다 똑같아요. 자, 근데 보통 김치를 담그다 씁니다.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김치를 담그다. 예, 김치를 담그다. 예. 김치를 담그는데, 만드는데 똑같아요. 양념이 많이 들어요. 양념이 많이 들어요. 자, 여기 있는 것이 다 이게 만든 게 다 막 양념이네요. 여기 빨간 거 막 고춧가루, 고추장 막 이런 거 다 양념이에요. 양념. 자, 이게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예, 아마 김장 김치인가 봐요. 김장 김치. 김장 김치는 언제 담궈요? 보통 겨울에 먹기 위해서, 겨울에 모동, 예, 겨울에 먹기 위해서 김장 김치를 많이 담궈요. 예, 겨울에는 보통 김장 김치를 먹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김치를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담그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보통 김장 김치를 담궈요. 김장 김치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겨울 동안 겨울 동안 김장 김치를 먹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김치 담그는데 양념이 많이 들어요.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김치 담그는데 양념이 많이 들어요.
두 번째 보세요. 자, 동남아, 동남아. 예, 동남아로 일주일 여행하는데, 일주일, 못 또 하나, 일주일 여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동남아는, 근데 뭐예요? 뚜잉억, 나라에 따라 달라요. 예, 나라에 달려 있어요. 그죠? 동남아 중에서, 뭐, 싱가폴, 예, 그런 데는, 싱가폴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뭐,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이런 데는, 싱가폴보다 돈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나라에 따라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 동남아로 여행 가려면, 일주일 동안 보통, 한 50만원, 60만원, 예, 들어요. 예. 비행기 값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예. 이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이사하는데 보통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베트남도 그래요. 그죠?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이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예, 태웠고 따라하세요. 이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자, 뭐뭐면 충분하다. 뭐였어요, 아까? 예, 이사하는데, 10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다, 충분해요. 예, 뭐뭐면 충분해요. 예, 베트남을 여행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해요. 뭐 비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산 꼭대기까지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여행하는데 15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운동은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해요. 돈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 들었어요. 자, 보세요. 산 꼭대기면 까이는 누이, 거기가 꼭대기예요. 다른 말로 정상입니다. 정상. 산 꼭대기, 정상. 예, 똑같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정상. 정상. 예, 산 꼭대기. 산 꼭대기. 예, 여기가 꼭대기예요. 꼭대기. 그죠? 이 까이는 누이.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된, 예, 산, 뭐뭐에까지, 예. 산 꼭대기까지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자, 등렌, 예, 렌 누이 산 꼭대기까지 모팅 쯔의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예, 따라하세요. 산 꼭대기까지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여행하는데 15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좀 모자라다, 충분하다, 반대말이에요. 충분하다, 모자라다, 예. 돈이, 예, 모자라다, 예, 충분하지 않다, 뜻입니다. 자, 충분하지 않아요. 모자라다, 충분하지 않아요. 예. 충분하지 않다,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더 준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운동은 일주일에 세 번이면 충분해요. 꼬둥커 맞습니까? 운동은 일주일에 세 번이면 충분해요. 꽃집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돈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라 광 느테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생뜨 예, 명사가 이 정도면, 세 번이면, 자, 15만 원이면, 1시간 반이면, 다 뭐예요? 예, 다 자잉뜨. 예, 다 자잉뜨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예, 형용사나 동사면 충분하다. 공부할 거예요. 예문 들어보세요. 쇠고기를 1kg만 사면 충분할 거예요. 잠은 하루에 5시간만 자면 충분해요. 아니요. 8시간은 자야 충분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쇠고기를 1kg만, 1kg, 자, kg이라 합니다. kg.
자, 킬로그램, 킬로그램. 예, 자, 따라하세요. 1kg, 1kg. 예. 자, 쇠고기를 1kg만 사면 찌, 이 뜻이죠? 뭐뭐 찌. 자, 뭐뭐 1kg만 사면 충분할 거예요. 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만하고 뭐가 있어요? 밖에가 있습니다. 근데 만은 캉딩, 긍정문이고 밖에는 푸딩,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1kg밖에 없어요. 예, 푸딩. 부정문과 같이 씁니다. 이응렬라 종료.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쇠고기를 1kg만 사면 충분할 거예요. 잠은 하루에 남띵 5시간만 자면 5시간 자면 충분해요? 아니요. 8시간은 자야 파일 응우 남띵 8시간은 자야 충분해요. 어, 맞아요. 선생님은 예, 8시간은 자야 충분해요. 예. 8시간은 자야 충분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연습 보세요. 자, 연습 문제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어디를 보냐면 117쪽 보세요. 자, 117쪽 보세요. 117쪽. 자, 예문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자, 한국 음식은 무엇이나 다 매워요? 그렇지 않아요. 콩파이. 그렇지 않아요.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뭐뭐라고 해서 다 까요. 매운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자, 문제 1번 보세요. 한국 여자는 누구나 다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한국 여자는 누구나 다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한국 여자는 누구나 다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여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콩파이. 한국 여자라고 해서 다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젊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은 김치를 담그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서울은 어디나 집값이 비싸요? 예, 선생님, 서울은 어디나 집값이 비싸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이라고 해서 다 집값이 비싼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이라고 해서 다 집값이 비싼 것은 아니에요. 곳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다 비싼 건 아니에요. 예, 중심, 중점. 중심은 비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남대문 시장은 무슨 물건이나 다 싸요? 비싸다, 싸다, 라인. 반대말이죠? 자, 선생님, 남대문 시장은 무슨 물건이나 다 싸요? 그렇지 않아요. 남대문 시장이라고 다 싼 것은 아니에요. 남대문 시장이라고 해서 다 싼 것은 아니에요. 예. 진생아, 인삼은 남대문 시장 비싸요. 비싸요. 근데,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예요? 예. 자, 선생님,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에요. 땀니엔지, 또 잉어의 사람마다 달라요. 예.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에요. 예. 다 부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예요. 자, 시험 보는데 이 책만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이 책만 알지? 이 뜻입니다. 많은. 자, 이 책만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떤니엔즈. 자, 이 책만 공부하면 충분해요. 뭐뭐 하면 충분해요.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불고기를 하려고 하는데 쇠고기 두 군만 사면 괜찮을까요? 자, 불고기를 하는데 쇠고기 두 군만 사면 괜찮을까요? 자, 선생님 대답 어떻게 해요? 그럼요. 쇠고기 두 군만 사면 충분해요. 떤니엔지. 그럼요. 쇠고기 두 군만 사면 충분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차 한 대만 부르면 괜찮을까요? 자, 짐을 옮기다, 항리. 짐을 쉔, 옮기려고 하는데, 자, 옷도 못,
네, 차한 대만 부르달라고입니다. 자, 차한 대만 부르면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차한 대만 부르면 괜찮을까요? 그럼요. 짐을 옮기는데 차한 대만 부르면 충분해요. 차한 대만 부르면 충분해요. 왜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그다음 보세요.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 괜찮을까요? 예약하다 배웠습니다. 하루 전, 뭐 등하였죠? 예,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 괜찮을까요? 자, 닷죠? 예,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 괜찮을까요? 선생님, 어때요? 그럼요. 호텔을 예약하는데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 충분해요. 호텔을 예약하는데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 충분해요. 예. 근데 또이 호텔, 또이 탁상, 호텔마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는, 예, 뭐, 일주일 전에, 뭐, 한달 전에 예약해야 해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내일 일찍 떠나야 하는데 지금 자면 괜찮을까요? 자, 일찍 떠나다. 반대말은 뭐예요? 늦게 떠나다. 그죠? 선생님, 내일 일찍 떠나야 하는데 지금 자면 괜찮을까요? 그럼요. 지금 자면 충분해요. 지금 자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세 번째. 자, 사무실로 올라가다. 자, 이 문제는 확인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 응리할라 깎인 파일 비엣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의미는 알아야 되지만, 수중 이토일라 또선. 알겠습니까? 많이 사용하면 안 좋아요. 자, 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언제 다시 오라고요? 내일 아침에 오라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무엇을 만들라고요? 대화를 만들라고요. 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누구에게 여쭤보라고요? 이 선생님께 여쭤보라고요. 여쭤보다는 뭐예요? 호이트. 예, 물어보다, 여쭤보다. 이제 여쭤보다는 릭스헌. 예, 더 높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누구에게 여쭤보라고요? 이 선생님께 여쭤보라고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네 번째도 다 여기에 대한 예문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호이트. 전화의 대화입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안 들려요. 코미우토. 예, 안 들려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 누구라고요? 예, 누구라고요? 누구세요?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들려요. 코미에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노이토. 크게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라고요. 예, 김철수라고요. 영희 씨, 지금 집에 있어요? 예, 꼬냐콤, 영희러, 꼬냐콤, 집에 있어요? 아니요, 잠깐 밖에 나갔어요. 예, 잠깐 밖에 나갔어요. 디자와이조, 예. 네, 어디에 나갔다고요? 예, 어디에 나갔다고요? 콤니도 안 들려요. 예, 잠깐 밖에 나갔다고요. 가게에 갔으니까, 곧 돌아올 거예요. 예, 사이즈 틀렸어요. 자, 가게에 갔으니까 곧 돌아올 거예요. 아, 네. 가게에 갔다고요. 언제쯤 돌아와요? 예, 키나우베. 그러니까 방금 나갔으니까 10분쯤 있다가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이해했어요? 예, 어렵진 않은데, 자, 전화해서 잘 들리지 않을 때, 잘 이해되지 않을 때 호일라이 다시 질문하는 대화예요. 예. 연습 두 번째도 똑같아요. 자, 저희가 대화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비트 써보세요. 자, 써보세요. 자, 네, 몇 분쯤 있다가 돌아온다고요? 10분쯤 있다가 돌아온다고요. 그때 다시 전화해 주세요. 그럼 말씀 좀 전해주세요. 모레 아침 7시 20분에 신촌역에서 만나자고요. 네? 몇 시에 만나자고요? 7시 20분이요. 아, 네. 7시 20분이요? 그런데 어디라고 하셨죠?
신촌역이라고요. 뭐라고요? 신촌역? 신촌역이라고요? 아니요. 신촌역이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모레 아침 7시 20분에 신촌역이 아니라 신촌역이라고요? 네, 맞아요. 꼭 좀 전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들었어요. 보세요. 자, 몇 분쯤 있다가 돌아온다고요? 10분쯤 있다가 돌아온다고요. 그때 다시 전화해 주세요. 고일날 다시 전화해 주세요. 그럼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모레 아침, 모레 하잉하이 싸오. 예, 모레 아침 7시 20분에 신촌역에서 만나자고요. 신촌역은 역 이름이에요. 네, 몇 시에 만나자고요? 콩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7시 20분이요. 아, 네. 말자 할머니 푸다. 예, 그런데 어더와 어디라고 하셨죠? 신촌역이라고요. 뭐라고요? 신촌역이라고요? 아니요. 신촌역이라고요. 신촌역, 신촌역, 항역 달라요. 예,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모레 아침 7시 20분에 신촌역이 아니라 신촌역이라고요. 네, 맞아요. 꽃좀 전해주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사이좋게, 예, 타이거 바꾸세요. 스어, 고치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하는 얘기예요. 예, 이해했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